안녕하십니까. 조기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29일 날 있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임명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조경태 의원, 이수정 씨, 그 다음에 김도읍 의원이 임명이 됐고, 특별고문에 유종필, 비서실장에 서일준, 수행단장에 이만희, 공보단 부단장에 함경우, 크린선거전략본부장에 김재원 최고위원. 여기에 특별한 분이 한분 있습니다. 영주 봉화 영양 울진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 영주의 박영수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검증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발표드린 명단으로 봤을 때 홍준표 진영에서 캠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조경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조경태의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왔는 거는 조경태 의원이 그냥 혼자 터벅터벅 찾아왔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조경태 의원을 섭외를 했을 때에 섭외받은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후보하고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한 고리 한 고리가 풀어져 나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일이 더 명확해집니다. 윤석열 후보, 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은 조경태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랬으면은 제스처가 엄청 많이 나왔는 거지.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자꾸 윤석열 후보가 욕먹을 일이지. 홍준표 의원이 욕먹지는 욕도 먹겠지. 낯살이나 더 많이 욕 먹고 정치도 더 많이 하고 했으면은 그만하면 안 됐나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노리는 자가 100%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조경태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하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영입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뭐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찜찜한 게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매듭을 풀고 청년 콘서트 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신선도가 높은 후보여야 돼요. 이재명과 차별화해야 되는 게 신선도인데, 거기, 응? 정말로 저쪽에 다른 사람이 봐서 안될 그런 인사들은 뽑아내세요. 좀 부탁드리세요. 야, 요번에 좀 뒤에 좀 물러나다 하고. 윤석열 후보의 각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조경태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